안녕하세요. 좋은 파일럿 TV의 박조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시아나항공 10번 떨어진 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예고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러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영상을 촬영하기까지 제가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엔 제 실패담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좀 부끄럽기도 했고요. 뭐가 자랑이라고, 그죠?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열심히 살아온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제 자신에게 칭찬도 좀 해주려고 다시 이렇게 용기를 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채용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남기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제 실패담뿐만 아니라 모든 채용 프로세스의 시작이잖아요. 서류 합격 비법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제가 크게 두 파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제가 만난 아름다운 사람, 세 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채용에서 제가 홍일점이 됐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제가 만난 아름다운 사람 3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난 첫 번째 아름다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학년 1학기 때 저희 학교 캠퍼스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걸렸어요. 한 2, 3주 뒤에 아시아나항공 서비스 기획 총괄 하시는 분께서 와서 강연을 해주신다고 광고가 걸려 있는 걸 보고 저는 저기는 내가 꼭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당일 저는 그큰 강당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똘망똘망하게 그분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는 어른분들께 먼저 다가가서 어떤 말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큰 용기를 내서 이렇게 쭈뼛쭈뼛 다가가서 그분께 명함 한 장만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흔쾌히 명함을 주셨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다음부터 저는 진짜로 여러 차례 이메일을 그분께 보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진 않겠죠? 그리고 4학년 2학기가 됐는데 그분 똑같은 분께서 한번더 학교를 방문해 주신다는 플랜카드가 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이분이 다시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신다는 걸 미리 알게 된 저는 이때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저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날이 오기를 또 다시 이렇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제가 준비했던 포트폴리오를 전해드리면서 아시아나항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4학년 2학기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뭐 토익 점수도 마련해야 되고 여기저기 원서도 준비를 했어야 됐고 사실 그때쯤에는 슬슬 다른 항공사들의 공채도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굉장히 바쁘지만 이번에 용기를 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에 혼자 만족을 하고 당연히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시아나항공 서비스 기획 총괄이신 이분께서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자료 잘 봤다.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정말로 진심으로 도와줄 테니 연락을 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설레고 제 노력에 대해서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께서 제게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면접을 갈 때나 또는 제가 언제든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쭤보면 정말로 성심껏 알려주시기도 하셨고요. 정말 오랜 시간 저를 도와주셨는데 죄송하고 민망하게도 제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아시아나항공에 총 9번 캐빈 승무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서류가 7번 합격을 해서 7번의 실무 면접을 보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 7번 중에 2번은 임원 면접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승무원은 안 되었지만, 이제 10년 넘게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저에게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전히 제게 그분은 정말로 존경하는 제 인생의 멘토로서, 제게는 정말 아름다운 인연이 되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인연은 바로 저의 베스트 프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을 들어오실 때 보셨던 썸네일에 제가 한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과 같이 찍은 사진으로 썸네일을 꾸며봤는데요. 바로 저의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인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둘이서 같은 꿈을 꾸게 되었고요. 둘다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함께 키워나갔었습니다. 휴학 기간이 조금 더 길었던 친구보다 제가 먼저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저는 바로 일반 직장에 취직을 하면서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친구가 대한항공 첫 지원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이 채용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준비했던 자료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이 친구에게 알려주게 되었고요. 그 다음 다행히 친구가 아시아나항공 1차 면접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 면접만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직장인이었으니까 제 친구를 위해서 헤어와 메이크업 샵을 예약을 해주게 됩니다. 복장도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주면서 이걸 입고 가라고 이제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약한 곳에서 친구가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고 임원 면접을 가게 되었고, 다행히 그 임원 면접에서 친구가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저의 베스트 프렌드가 아시아나항공에 입사를 하게 되고 아직까지도 잘 다니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역시 지금까지도 제 곁에서 정말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고, 또 서로 필요할 때 아낌없이 도움을 주는 제 평생에 고마운 그런 저의 두 번째 아름다운 인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인연은요, 바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친구와 식사 도중에 전화가 와서 아시아나항공 부기장에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던 그분이었습니다. 저는 비행을 하기로 결심을 한 이후에 이분을 실제로 만나서 어떻게 비행 준비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같이 이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었고요. 바쁜 와중에도 제게 공부를 해야 되는 책들 보여주시려고 정말 이만큼 책을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조언을 참고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로서 보여주시고 있는 이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이분께서 졸업한 미국의 한 비행학교로 비행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행 유학을 가서 교육을 받는 도중에도 훌륭한 비행 교관님을 소개해 주셔서 함께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또다시 아시아나항공에 계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저는 아시아나항공에 누군가와 인연이 닿아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제게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아시아나항공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이유가 이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드디어 파트 2로 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홍일점이 되었던 경험 말씀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니, 조종사 채용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나? 왜 지금까지 사람 이야기만 했나? 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운항 승무원, 그리고 파일럿으로 지원을 할 때, 앞에 했던 이야기들이 다 연관이 됩니다. 2019년 하반기에 아시아나항공에서 신입 조종사 채용, 그러니까 운항 면장 인턴 공고가 뜨게 되는데요. 저는 이 공고가 뜨는 시점보다 한 6개월 정도 앞서서 한국에 입국을 해서 채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아시아나항공은 여자 조종사를 뽑질 않아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더라도 저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두드리면 언젠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아나항공은 서류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제가 앞서 경험했던 것들은 모두 캐빈 승무원에 대한 채용 프로세스였지만, 운항 승무원에 대한 프로세스 역시도 동일한 인사팀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믿고 저는 운항 승무원 신입 조종사 채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서류에서 많이 걸러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기소개서를 정말 정성 들여서 잘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팀에서 자기소개서를 다 읽어본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있던 저는 자기소개서에 정말 정성을 많이 들여서 이제 작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소개서 항목을 몇 가지 읽어봐 드릴게요. 지원 동기, 그리고 본인의 비행학교 선정 이유,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소중했던 일화, 성장 과정. 네, 이런 내용으로 총 5개의 항목이었고, 각 항목마다 글자 수가 무려 1,500자 이내였어요. 취업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정도 분량은 정말로 채우기 힘든 그런 자기소개서의 수준이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긴 자기소개서를 어떤 내용으로 채우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아름다운 인연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면 아시아나항공에서 요구하는 이런 자소서 항목 중에 몇 가지나 채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경험을 녹여서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그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정말 아시아나항공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저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서류 합격의 소식을 받게 됩니다. 서류 합격을 하게 되면 다음으로는 필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필기 시험 대기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한 서류 통과하는 여자분들이 몇 명은 계실 줄 알았어요. 그날 대기실은 필기시험을 앞둔 상황이어서 그런지 약 100명의 남자분들의 압박감과 긴장감, 그리고 중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발걸음 소리도 못낼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팽팽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혼자 홍일점으로 앉아 있는데 기분이 참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인사팀에서 오셔서 수험 번호와 신분증을 한명한명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불려져서 제가 대답을 하고 100명의 남자분들 사이로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정말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마도 다른 항공사도 아닌 여자를 뽑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아시아나항공에서 단한 명의 여자 조종사만 불러주셔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한 마음으로 필기시험에 임하게 되었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했던 결과였는지 필기시험도 당당하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400명 가량이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중 100명이 조금 되지 않는 90명 정도가 서류에 합격을 해서 필기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90명 중에 단 40명만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불가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지원조차도 안 했던 여자 조종사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저는 서류에 그 어렵다는 필기시험도 통과를 하고 이제 1차 면접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면접 이후로는 시뮬레이터 테스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임원 면접을 보면 채용 프로세스가 끝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면접 중에 제가 받은 첫 번째 질문은 여자로서 어떻게 극복을 했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폭풍같이 제가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지만 저는 사실 필기시험 준비를 하느라 면접 준비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는 예상도 못했지만 당당히 제 실력으로 필기시험까지 합격을 했으니 저는 그걸로 위안을 삼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 조종사 중에 단한 명, 저만 불러준 아시아나 항공 덕분에 제가 잠시 유명해졌었더라고요. 아시아나 항공에 서류 합격해서 필기시험까지 합격한 여자가 있었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 퍼졌더라고요.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고 제가 부족해서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도전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아시아나 항공의 유리천장에 요만큼의 금을 그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 많은 여자 조종사분들께서 문을 두드려서 언젠간 그 문이 열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아시아나 항공이 잘 되기를 응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히 원하는 회사가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스토리를 쌓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쌓은 여러분들만의 스토리가 여러분들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홉 번의 캐빈 승무원으로서의 지원, 그리고 이렇게 10번째 조종사로서 아시아나 항공의 도전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고생 많았다고 칭찬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로 제게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이!